저는 오디션을 봤어요. 왜 이렇게 슬프게? 네, 저는 실제로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다. 이제 좋아하는 마음을 상대한테 알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굉장히 그 마음을 이제 진실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다운받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뭔가 이 어플로만 확인을 하다 보면 이제 그거에 집착하게 되고 뭔가 내 진짜 마음과 뭔가 표현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데 너무 이 그 핸드폰 안에 있는 화면에만 집착하게 될 것 같아서 저는 다운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다운받지 않을 것 같아요. 왜요? 아, 제가 이렇게 속마음 표현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해서 그 주알람 깔게 되면 제 속마음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안 깔 것 같아요. 창피해서 밖에 못 돌아다닐 것 같아요. 일단 이 역할은 정말 감사하게도 제안이 들어왔고 또 제가 워낙 원작 웹툰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팬심으로 약간 참여하게 된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조조라는 캐릭터가 되게 짠하고 안쓰럽지만 굉장히 내면이 강하고 단단한 친구여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친구고 그래서 좀 역할에 욕심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웹툰을 워낙 진짜 연재할 때부터 맨날 봤었는데 이제 드라마가 제작된다고 하고 이제 저한테 기회가 왔는데 이제 안 그래도 제가 혜영파였는데 이제 혜영이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제 혜영을 대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진짜 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. 아, 끌리는 점은 이제 워낙 이제 뭔가 로맨스 게 많은데 또 뭔가 어플이 진짜 좋아하는 마음을 알려주면서 그게 다가 아닌 또 사람마다 각각 뭔가 느끼고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오디션을 봤어요. 왜 이렇게 슬프게? 오디션을 봐서 배역을 따냈고요. 이 작품에 끌리는 점은 아무래도 다른 드라마와는 다르게 어플을 이용해서 드라마를 이끌어간다는 내용이 되게 끌리는 점인 것 같아요. 전 되게 순수하고 맑은 역을 했었는데요. 전에 드라마에서 이번에 선우라는 캐릭터는 겉은 시크해 보이지만 내면은 되게 여린 그런 캐릭터라서 좀 완벽하게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기존에도 굉장히 사랑받는 역할을 많이 하긴 했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멋진 두 남성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사이에서 정말 되게 러브라인이 한쪽으로만 보통 가야 되는데 이 양다리는 아니지만 이 친구인 두 남자와의 관계 사이에서 로맨스가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되게 이해관계가 복잡해요.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. 그래서 어느 때보다 그 러브라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되게 어렵게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거칠고 좀 거친 역할들을 많이 해왔었어요. 좀 운동선수라든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맨스가 이제 어찌 보면 처음이었는데 이 친구들과 이제 같이 이게 하면서 제 또래 배우들과도 이제 거의 안 해보고 이렇게 처음 해봤어요. 그래서 너무 즐겁게 찍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애잔하고 이런 모습들 저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했듯이 제 또래 이제 친구들과 같이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이제 같은 고민과 뭔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뭐 생각을 공유하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일단
원작이 있는 것을 이제 이번에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을 하는 거인 만큼 원작과 비슷한 장면이나 뭐 원작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 또는 새롭게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이런 걸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나름의 매력이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. 저는 이번에 드라마에서 되게 또래분들과 연기를 하면서 소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연기 되게 재밌어졌고 되게 좋았던 부분은 가을 배경이라서 되게 예쁜 풍경에서 많이 찍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